줄 아시죠? 신라산 P069 QR코드. 여기서 QR코드를 찍으면 이메 시청, 그리고 신호산 관리하는 부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 파손이 됐다라든지 의자가 이렇게 아르켜 주면 P069가 이 지역입니다. 여기 와서 다 고쳐 주겠죠. 신호산은 금강가야의 시조 수로왕과 호왕후의 신화가 어린 성산입니다. 자, 북동쪽으로는 낙동강이 굽이굽이 돌아 흐르고, 남쪽으로는 넓은 김해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7년 거북바위. 이렇게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거북이처럼 생겼습니다. 거북이 흉내 한번 내보세요. 시작합니다. 자, 하키 경기장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신호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으로 가시려면 김해 시내를 관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해 시내 안쪽으로 들어와서 쭉 가고 있습니다. 인제대 쪽이죠. 은하사라고 또 보이네요. 뱃말이. 은하사. 자, 은하사 가는 방향 독림사도 있네요. 여기가 신호산 산림욕장 주차장입니다. 여기 식수, 먹는 물이네요.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아침 8시 정도 됐는데 아주 춥습니다. 지금 한 그냥 1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하 날씨는 아니고. 돌계단을 따라 오늘 신호산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화장실도 나옵니다. 이렇게. 자, 신호산 산행 안내도 잘 나와 있죠? 2km밖에 안 되네. 자,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광장으로 올라가서, 은하사, 은하사를 거쳐서 A 코스로 갈 겁니다. 천진안 주차장 쪽으로 해서, 서봉. 저 헬기장 있죠? 그 서봉을 들러서, 저쪽 풀렁다리, 풀렁다리 쪽으로 가서 정상 630m네요. 그리고 철쭉꿀납지 거기 구경하고, 여기 동봉도 있죠. 예, 저쪽에 동봉도 있습니다. 예, 동봉으로 해서 이렇게 삼거리 신터 쪽으로 해서 동림사로 해서 이렇게 원점 회귀 코스, 은하사 쪽으로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이 거리는 한 6에서 7km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 팻말에서 뒤로 돌아보시면 이 삼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은하사 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저 우측으로 가면 독림사네요. 이리로 가면 독림사고 은하사 쪽으로. 자, 출발. 요즘 산불이 많이 나죠. 요 다소 높음입니다. 산불 위험도. 불이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요즘. 조심해야죠. 자, 은하산은, 200m 정도 남았는데, 여기 영화, 달마의 놀자 촬영 지료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한 20년 된 영화죠. 이게. 달마의 놀자. 자, 주차장에서, 한 5분 정도 올라오시면 소나무가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있고 이렇게 삼거리가 나옵니다. 자, 천진암 좌측으로 가면 천진암, 우측으로 가면 영구암이네요. 영구암. 나중에 내려올 때 아마 영구암 쪽으로 이리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천진암 쪽으로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일로 가면 어딨냐? 은하사 있지. 은하사 들렀다가 갈 겁니다.
은하사 가기 전 연못입니다. 연못. 이렇게 연못도 만들어 놨습니다. 은하사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립공사. 은하사 전통문화 전수관 건립공사. 대웅전이네요. 대웅전. 은하사 대웅전. 은하사 뒤로 신화산이 보입니다. 은하사는 삼국시대 가락국 숙녀 장류 화상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1600년대에 새로 지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은하사에서 나오셔가지고 좌측으로 보면 이렇게 인도길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천진안 가는 길이죠. 이게 일리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은하사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천진암 비석을 만납니다. 돌계단 계속 이어지죠. 은하사에서 400m 올라왔네요. 계속 아스팔트를 끼고 올라왔습니다. 은하사에서는. 자, 천진암 200m 남았습니다. 힘들죠? 예. 천진암 잠깐 들러서 가겠습니다. 아, 천진암에서 바라본 김해 시내. 야, 여기도 멋있습니다. 그죠? 야, 김해 평야가 다 보입니다. 저 수낙산, 구덕산, 은광산까지 다 보입니다. 자, 등산로 가보겠습니다. 공양간을 거쳐서 이렇게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천진암에서 잠깐 올라오니까 요 삼거리가 나옵니다. 비상구급함 보이죠?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정상 신호산이 나오고 좌측으로 가시면 서봉이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이 길이죠? 119 구급대함.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을 가셔야 서봉도 나오고 신월산 정상이 나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신월산 P069 QR코드. 여기서 QR코드를 찍으면 김해시청 또 신월산 관리하는 부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 파손이 됐다라든지 의자가 이렇게 아르켜주면 P069가 이 지역입니다. 여기 와서 다 고쳐주겠죠. 자, 이제 신화산 정상까지 20분 남았습니다. 네, 헬기장이 다 왔나요? 헬기장 왔나요?
헬기장이 맞습니다. 자, 우리 주차장 은하사에서 한 3, 40분 걸린 것 같아요. 저희는 서봉을 들렀다가 시간이 많으니까 가겠습니다. 저 앞에 서봉 보입니다. 정상이. 자, 서봉이 다 왔나요? 저 비석 맞죠? 아, 신화산 서봉 해놨습니다. 몇 미터죠? 네, 630미터입니다. 저 헬기장에서 여기까지 한 7, 8분? 네, 그 정도 걸리네요. 가깝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상동 묵방, 상동이네요. 그리고 헬기장까지 300미터입니다. 아, 이 서봉에 올라오니까 가야 놀이공원, 가야공원도 보이네요. 인제대, 저 운동장 보이죠? 축구장. 네, 저기가 인제대입니다. 자, 서봉 헬기장에서 서봉 갔다 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자, 이제 신화산 정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km 남았네요. 다 왔습니다. 자, 헬기장에서 신화산 정상 가는 길은 이제 길이 완만하죠? 능선을 따라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거북바위 있어요? 길령 거북바위. 이렇게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 이렇게. 야, 진짜 거북이처럼 생겼습니다. 거북이 흉내 한번 내보세요. 자, 출렁다리가 다 와가니, 여기 암릉이, 멋진 암릉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쭉쭉쭉쭉쭉쭉. 야, 멋집니다. 아, 조금 전 암릉이 보였죠. 요 앞으로 올라오니까 여기도 경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저 앞에 서봉도 보입니다. 헬기장 보이시죠? 보니 김해 평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기가 소각산 보이네요. 보입니까? 네. 저기 소각산. 저쪽이 연대봉. 가덕도 연대봉이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이죠? 네. 다대포도 보이고 명지도 보입니다. 네. 낙동강 끝자락이 보이네요. 아, 조심조심 가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네. 자, 드디어 신화산 출렁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신화산 정상 가는 길 쉼터도 나오네요. 이렇게 다 왔죠. 이제 약도 한번 볼까요? 야, 이리로 바로 내려가면 영구암이네요. 영구암 띠리리리리리 영구암. 자, 200m 남았습니다. 정상까지. 저 앞에 정자도 보이네요. 정말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간식입니다. 오늘 이 신호사는 왕복 한 3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을 안 싸우고 간식만 싸왔습니다. 자, 계란 안 삶은 달걀, 파워 에이드, 콘칩, 그리고 각종 젤리들. 계란 맛있어요? 네. 소금 쫙 찍어가지고. 주사님은 안 보이시고. 곧. 자, 드디어 신호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석 멋지게 쌓아놨네요. 그죠? 자, 이제 신화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화산 몇 미터죠? 631.1m. 네, 631.1m네요. 우리 은하사에서 한 여유롭게 올라와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죠. 네, 아주 산보 수준입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여기 신화산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화산은 금강가야 시조 수로왕과 호왕옥 왕비의 신화가 어린 성산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A 코스, B 코스, C 코스. 쪽으로 일단은 내려가겠습니다. 자, 출발. 여기도 풍경이 나름 괜찮습니다. 그죠? 야, 여기가 철쭉 군락지입니다. 여기. 여기 4월달, 5월달쯤이면 철쭉이 멋지게 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날씨는 좀 좋은데 철쭉은 아주 안 피었습니다. 진짜 완연한 봄이 와야 철쭉을 구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화산 누리길 이렇게. 자, 저희가 갈 곳은 원래 서남다리 쪽인데 이쪽 우측 이쪽 일로 가시면 되는데 저 동봉을 갔다 갈 겁니다. 풍경이 좋다고 해서. 자, 상동 메리 방향으로 한 5분만 걸어가시면 동봉이 나옵니다. 동봉. 동봉 가서 아름다운 저쪽 승악산 쪽을 구경을 하고 내려와서 하산을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사거리에서 진짜 한 3분만 올라오니까 이렇게 동봉이 나옵니다. 자, 동봉은 몇 미터죠? 아, 605m입니다. 야, 여기 오니까 또 절경이 펼쳐집니다. 야, 저기 센텀이 보입니다. 해운대도 보이고, 엄궁, 승악산. 야, 저기가 백양산이네요. 백양산, 그 다음에 빠류봉, 금정산, 고단봉. 그 다음에 옆으로 우리 금백종주 갔다 왔던 장로봉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저기 집도 보이는데요. 이야, 저 함양대교 보이네요. 보이죠, 저기? 함양대교. 센텀. 그 다음에 활주로. 비내 공항 활주로라고 부릅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신화산 누리길 안내도 요 사거리입니다. 여기 왔습니다. 요 이정표를 보시면 서남다리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좌회전입니다. 여기 봐, 좌회전. 자, 서남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데크길이 아주 이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그렇게 사람이 아직 별로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지금 한 7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날씨도 좋고. 동림사. 네, 동림사 방향으로 저희는 가겠습니다. 동림사, 동림사. 동림사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천불사도 있네요. 천불사 3.3km. 저희는 동림사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측길이죠. 아, 동림사 방향으로 내려가셔야지 우리 저기
주차장이 나옵니다. 은하사 밑에 주차장. 자, 신원산 정상에서 독림산을 방향으로 오히려 쭉 내려오니까 길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암릉역이 갈림길에서 여기 독림산 방향으로 가셔도 길을 만나게 돼 있고 저희는 여기서 은하사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표지판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신원산 산림욕장입니다. 소나무가 빽빽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멋지죠? 소나무. 자, 이제 은하사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산림욕장을 지나치고 있는데 오늘 신원산 산행 어땠나요? 좋았습니까? 오늘 신원산 은하사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인데 왕복 한 6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한 3시간 잡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라가시다가 뷰도 감상을 좀 하시고 사방으로 영남할 코스도 보이고 그 다음에 김해평야도 보이고 그 다음에 금정산 고당봉 그리고 해운대 센터까지 뷰는 멋지게 구경하고 갑니다. 김해에서 최고로 인기 많은 산 신원산을 잘 구경하고 갑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